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은 저희 단독 취재 내용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강북구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12로 신고한 지 17시간 만입니다. 이 신변 확보 때까지 인력을 총동원하는 코드1까지 발령됐는데 대체 그 17시간 경찰은 무엇을 했는지 저희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해 보니 경찰은 담배 피우고 스트레칭하고 사람을 찾는데 절박함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혜주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숨진 여성이 112에 신고한 시각은 지난 28일 오전 3시 39분입니다. 신고 9분 뒤 주택가 골목에 진입한 순찰차 2대. 112 신고 직후 꺼진 여성의 휴대전화와 마지막으로 확인된 통신기지국으로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그런데 순찰차 한 대는 바로 돌아갔고 순찰차 한 대는 남아있었지만 정작 경찰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4분 뒤 경찰 한 명이 운전석에서 내려 건물로 다가가더니 바지에 손을 넣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조수석에서 나온 경찰도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대로 다시 차에 탑니다. 이후 경찰은 순찰차에서 나오지 않고 대기했고 현장 도착 18분 만에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경찰이 순찰차를 세워놓고 있던 곳은 40대 여성과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빌라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40m였습니다. 경찰은 애초 여성의 112 신고를 접수한 뒤 대응 단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코드1을 부여했습니다. 코드1이 발령되면 피해자 신변을 확인할 때까지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북경찰서는 순찰차 한 대는 거점 근무를 했고 나머지 한 대는 차로 이동하며 주변을 살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아쉬운 경찰 대응 또 있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5시 경찰이 교대를 했는데요. 그 교대 이후엔 출동 한 번 없이 꺼진 피해자 전화기에 전화만 하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발견한 건 찾아 나선 숨진 여성 가족이었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여성의 휴대전화 기록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기지국 인근을 빠져나간 경찰. 그날 저녁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경찰이 이곳에서 다시 포착된 건 오전 8시 35분, 11시 58분 두 번뿐입니다. 하지만 탐문이나 수색이 아니라 순찰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채널A가 입수한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처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은 오전 5시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이후 숨진 여성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 적혀있는 내용은 신고자에게 수차례 전화했으나 꺼져있다 뿐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머물던 곳인데요. 이곳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빌라까지는 걸어서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날 새벽 연락을 받은 여성의 가족은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시장 부근 원룸에 살고 있다고 경찰에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당일 날이 밝은 뒤에도 경찰의 탐문이나 수색 활동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경찰이 물어보러 온 적이 있었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한 번도 안 경찰이 막 집문 두드리면서 그건 못 봤어요. 경찰차는 못 봤어요. 똑같아요. 강북경찰서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신고자에게 총 35번 계속 연락을 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고 17시간 만에 시신을 발견한 건 연락받고 찾아 나선 숨진 여성의 가족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사회일보 최주영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네.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꽤 있어서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네. 최초 신고 접수 받은 뒤 17시간에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피해자가 숨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신고가 접수된 거는 지난 28일 밤 8시 58분. 이 신고가 이 사건과 관련한 두 번째 112 신고였습니다. 첫 신고는요. 17시간 전
그러니까 같은 날 오전 3시 39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40대 여성의 왜? 라는 한마디 신고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신고 9분 만에 현장 도착을 했지만 여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고 9분 만이니까 출동은 일단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출동한 이후에 뭘 했습니까? 일단은 1차 신고가 이루어진 이 유력한 주소, 그러니까 통신사 기지국 위치값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또 첫 출동 지시가 내려진 이후에 15분 안팎으로 피해자 주민등록 주소지나 혹은 통신사 가입 주소지를 특정해서 추가 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지만 피해자를 찾거나 위치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여드렸지만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토대로 출동한 현장에서는 분주하게 수색을 하는 모습보다는 담배를 피우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등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채널A 취재의 경찰은 꺼져있는 피해자 휴대전화에 35통의 전화와 2통의 문자를 보냈다라며 순찰차 한 대는 거점 근무를 그리고 다른 한 대는 창문을 열고 이동하며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에 경기 광명시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피해자를 찾는 과정에서 경찰의 뒷짐 순찰이 떠오르는데요. 당시에도 경찰이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주변을 배회한 바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지적하는 이유가 또 이 최초 신고 당시에 경찰이 코드1을 발령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랬던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경찰은 112 신고가 접수되게 되면은 이 긴급성이나 중대성을 따져서 대응도 5가지 안으로 출동을 하기도 합니다. 두 차례 112 신고 모두 이번에는 코드1을 부여했습니다. 보통 이 코드1 이상일 때는요. 긴급 신고. 그러니까 다른 신고보다 급하게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자와 통화 중에 곧바로 출동 지시가 내려지는 이 코드 제로만큼은 아니지만 긴급하다라고 상황을 파악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뭐 신고가 왜 한마디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정확한 주소를 특정만 했으면 찾았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어려웠나 보죠? 사실 경찰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통상 112 신고 접수를 받으면은 통신사 기지국 과 상대적으로 정밀한 추적이 가능한 GPS 그리고 와이파이 위치값을 토대로 위치를 특정합니다. 이번에도 피해자 신고를 받았을 때 이 세 가지 위치값을 모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기지국 값만 확보를 했습니다. 세 가지 중 기지국 위치값이 가장 정확도가 낮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경찰이나 소방은 이 찾아야 하는 사람이 휴대전화의 GPS나 와이파이 기능을 꺼두었다고 해도 강제로 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 강제 활성화가 불가능한 기기였다고 합니다. 이 짧은 신고 내용을 쫓아서 그것도 새벽 시간에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이 출동을 했던 만큼 단서도 부족하고 대응 여력도 한계가 많았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각종 흉악 범죄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좀 더 적극적인 현장 조치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자꾸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됩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윗집 이웃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5명에 대해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살고 나온 전력이 있었습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늦은 밤 주택가 편의점. 잠 옷 차림의 여성이 손에 피를 묻힌 채 들어옵니다. 들고 온 흉기를 내려놓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리며 112 신고를 요청합니다. 119 구급대와 경찰이 도착한 그 시각, 인근 빌라 앞에 한 남성이 나오더니 10분 가까이 줄담배를 피웁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다가오자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버린 뒤 벌떡 일어나 수갑을 채우라는 듯 팔을 내밉니다. 지난 11일 새벽 2시쯤 충북 청주시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 여성 집 바로 위층에 살던 남성으로 주인집이 빈틈을 타 열쇠를 훔친 뒤 여성이 살던 아래층 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피의자는 과거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0년간 복역한 뒤 출소했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교류가 전혀 없던 사이로 남성의 성범죄 전력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했고 여성은 강하게 저항하다 흉기를 빼앗고 달아난 겁니다. 남성은 피해자가 도주하자 체념한 듯
담당 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해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전자발찌를 찾는데도 범행을 막을 순 없었을까? 범인이 집에서 벗어났다는 이상신호가 두 차례나 감지됐는데도 막지 못했습니다. 당국은 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지난 11일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채널A 취재 결과 남성이 범행을 위해 집을 나서자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이상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집에 설치된 재택장치와 남성 발목에 찬 부착장치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보호관찰소 측은 남성에게 재택장치의 호출 버튼을 눌러라고 지시했고 남성은 이내 집으로 돌아가 버튼을 눌러 당국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이상신호가 감지됐는데 이번엔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이 아래층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하던 그 순간입니다. 시스템에는 알람이 떴지만 당국이 손 놓고 방치하면서 추가 범죄를 막지 못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보호관찰관의 현장 방문 등 조치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연이어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으면 기계 오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혹시나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는 보호관찰관이 좀 직접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법무부는 채널A의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보호관찰관이 제대로 근무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야 등 취약 시간대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담당 직원들에 대한 긴급 직무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계획을 밝히고 곧바로 국회 앞에 천막 치고 돌입했습니다. 현 상황을 무정부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윤석열 정부 폭주를 막겠다고요. 총선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유빈 기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거죠?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치고 단식에 돌입한 지 6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국회 로텐더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발언 중에 있는데요. 앞서 이재명 대표는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를 무정부 상태라고 규정하며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맨 앞에 서겠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의 의미를 국민 공감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 천명, 국정 쇄신과 개각 이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부터 정기국회도 시작을 하고 검찰과 소환 일정도 조율 중인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네, 앞서 기자회견에서도 단식 중에 검찰 출석에 응할 거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어진 역할을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단식 중에도 업무를 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향후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무기한 단식 깜짝 발표 이후에도 기자들의 질문은 이어졌습니다. 사법 리스크, 당내 퇴진론 등에 대해 뭐라고 답을 했는지 그리고 단식 소식을 접한 여당 반응까지 배두헌 기자가 이어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법 리스크라는 말 자체를 부정하며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검찰 스토킹입니다. 이게 구속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무맹랑한
호소를 가지고 당내에서 제기된 사퇴론은 침소 봉대된 것이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퇴하라, 퇴진하라 이런 목소리 많지요. 사퇴해야 됩니까? 우리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당원들 압도적으로 현 당 지도체제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진 정치 세력이 집권 세력보다 높았던 사례가 있는지 상대적으로는 선방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누가 있으면 되고 누가 없으면 안 되고 라는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고 백지장도 맞드는 심정으로 고양이 손까지 빌리는 심정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뜬금없는 민생 발목잡기라며 이 대표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주위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부디 대표직에서 내려오고 단식하십시오.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여야 관계는 더 얼어붙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네, 하는 기자하자 민주당 출입하는 정치부 이동원 기자 나왔습니다. 마지막 승부수. 자, 기자회견 직후에 바로 단식 시작했죠? 네,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치고 단식에 들어갔는데요. 낮엔 일정을 수행하지만 밤엔 집에도 가지 않고 천막에서 물과 소금만 먹으며 무기한 단식을 할 예정입니다. 벌써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찾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파이팅! 요새도 원희룡 보내는 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원희룡은 제가 맡을 테니까 대표님은 건강을 너무 상하지 않게 꼭 지키셔요. 갑자기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단식권에서 놀랐거든요.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취재를 해보니까 갑자기는 아니었고요. 지난 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 때 이 대표가 처음 단식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 단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요. 그때는 최고위원들이 단식을 끝낼 명분이 모호하다며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단식 결심을 확고히 전했고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수단이라고 언급한 것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염두에 뒀다는 게 측근 설명입니다. 자, 앞서 리포트에서 검찰 조사에 지장 안 주겠다고 이 대표가 얘기를 하던데 네. 좀 차질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 지장이 없다면서도 소환 날짜를 정하지 않고 있죠.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날짜는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이 대표는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 출석하겠다고 했었죠. 단식이 그때까지 이어진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단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따진다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절도죄를 짓거나 사기죄를 짓거나 이렇게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은 수사가 없어지겠습니까? 통상 형사사건은 형사사건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한동훈 장관 얘기로는 뭐 이 대표가 단식에 대해서 예전에 말한 적이 있나 보죠? 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6년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에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는 하는 단식은 땡깍이나 협박이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사실 내일부터 정기국회 시작하고요. 그럼 체포동의안 표결 두고 지금 당내에서 시끌시끌하거든요. 저 단식에 대해서 당내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당내에선 단식 와중에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가결시킬 수 있겠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친명, 비명이 아닌 중간 의원들에 대한 압박력이라면서 최근 도저히 이재명 대표로 안 되겠다며 많이 흔들린 게 사실이고 이 대표도 느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말한 마지막 수단이 리더십 위기 돌파를 위한 마지막 승부수란 뜻도 포함됐다는 분석입니다. 내부엔 단식하며 투쟁하는 대표 체포동의안을 찬성할 거냐, 외부엔 단식하는 야당 대표를 구속시킬 거냐, 압박용 과제를 던졌다는 거죠. 자, 무기한 단식이라고 했는데 해제 조건을 걸긴 했습니다. 그죠? 네, 세 가지 걸었죠. 대통령 사과,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 등을 내걸었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죠.
이 대표의 마지막 승부수, 그 결과를 지금 짐작하기는 일러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동훈 기자였습니다. 예고됐던 6일 동안의 황금 연휴가 확정됐습니다. 추석과 개천절 사이에 있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겁니다. 이때 맞춰서 추석 경기 활성화 대책도 여러 개 나왔습니다. 각종 농축수산물이 최대 60%까지 할인됩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입니다. 숙박 할인 쿠폰은 숙박 플랫폼에서 예약 전 미리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할인 금액은 3만 원입니다. 다음 달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 동안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많습니다. 추석 당일인 29일은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프로야구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전국 국립박물관이 준비한 민속놀이 체험을 하거나 경복궁과 조선왕릉 등을 무료로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낮아집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 원을 추석 할인 행사에 투입합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는 각종 농축수산물을 정부 할인 20에서 3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더해 최대 60%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제로페이 앱을 통해 최대 30% 싸게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장에선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는 올해 추석 물가를 지난해보다 5%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네, 어선이 전복돼서 실종된 남성 앞으로 수억 원의 보상금이 나오자 54년 전에 떠났던 친모가 돈을 달라고 나서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남성의 누나는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서 2심도 친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라는 이유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배우미 기자가 전합니다. 2021년 1월 56살이던 김종환 씨는 선원으로 일하던 어선이 전복되며 실종됐다. 결국 사망 처리됐습니다. 김 씨 앞으로는 사망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등 3억 원가량의 보상금이 책정됐습니다. 그 직후 김 씨의 친모가 나타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김 씨가 2살 때 집을 나간 뒤 54년간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았는데 민법상 상속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보상금을 요구한 겁니다. 김 씨 앞으로 돼 있던 집과 통장도 친모 명의로 바꿨습니다. 엄마라는 것도 불러보지만 저희 할머니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갖고 제가 7살 때 동네 아기를 봐주고 쌀 같은 거 받아갖고 동생이 먹이고. 하지만 1심에 이어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친모의 손에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숨진 김 씨가 친모와 교류가 전혀 없진 않았고 직접 양육하지 못한 해명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남매가 친모가 재혼한 남성 소유집에서 4년간 살았고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친모가 남편이 일찍 숨져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다고 해명하는 점, 김 씨의 누나가 친모의 인감도장을 받아 행방불명급여를 받으려 한 사실 등도 판단의 근거로 밝혔습니다. 김 씨의 누나는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에서는 두 살 때 버린 그 부모를 인정을 해준다는 것은 저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둘러싼 갈등은 대법원에서 결말을 맺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분당 흉기 참사의 피해자 김혜빈 씨의 발인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외동딸을 잃은 아버지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며 오열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환하게 웃는 김혜빈 씨 영정과 관이 빈소를 나오자 유족들이 오열합니다. 이제 갓 20살. 항상 밝게 웃던 외동딸의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관 앞에 선 아빠는 어렸을 적 자장가로 불러줬다는 애국가를 부릅니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어렸을 때 좋아하던 자장가 아빠가 불러줬다.
오열 끝에 실신했던 어머니는 휠체어에 탄 채 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미술을 공부하던 20살 대학생이었던 김 씨. 분당 흉기난 동범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끝내 지난 28일 숨졌습니다. 생전 김 씨가 다니던 대학 학생회는 교내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시는 김 씨 같은 흉악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원종에 대한 엄벌과 범죄 피해자 지원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고 유족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계속해서 모방 범죄가 일어나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제 유가족분들이 스스로 제도를 찾아다니고 이래야 한다는 점에서 같이 너무 속상해서.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서명운동엔 하루 만에 7천 명 넘게 참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이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으로 확산됐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잠수함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편협한 구구 역사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진수돼 2018년 실전 배치된 해군의 1800톤급 잠수함 홍범도함. 홍범도함은 국가의 전략적 비수로서 국가 방위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홍범도함 이름 변경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국방부가 함명 변경 의사를 밝힌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에 출석해 동조하고 나선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 홍범도 잠수함 개명 문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군함에다가 홍범도 그 전 그 소련의 공산당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저는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적과 전투해야 하는 군함에 공산당 가입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명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야당은 편협한 구구적 역사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잠수함에 홍범도함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결국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외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육사교정 안엔 한미동맹 기념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6.25 전쟁 영웅들의 기념물을 세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에 있는 5개 흉상 중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 밖으로 옮겨집니다. 육사는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해 적절한 장소로 이전한다며 확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전 장소로 천안 독립기념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장군의 흉상과 함께 있는 4개의 흉상과 충무관 내부에 있는 박승환 참령 흉상은 육사 경내에 재배치합니다. 박참령은 1907년 대한제국 군대 해산에 분개해 권총으로 자결을 선택한 인물입니다. 또 육사 생도들에게 6.25 전쟁사를 강조하기 위해 한미동맹 기념공원 조성도 추진합니다. 시설물 재배치 등이 현재 좀 검토가 되고 있고 그 속에 한미동맹을 기념하는 것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사엔 한미동맹의 상징인 미 육사 졸업생 참전 전사자 추모비와 벤플리트 장군 동상 등이 배치돼 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 벤플리트 장군 동상 자리를 중심으로 기념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공원엔 6.25 전쟁 10대 영웅 상징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10대 영웅은 벤플리트 장군 부자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그리고 백선엽 장군 등으로 지난 4월 한미 양국 정부가 함께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한 국가 22개국으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미군 소속으로 참전했던 멕시코군처럼 숨은 참전국을 포함시키는 안을 정부가 검토 중입니다. 조아라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인데 왜 이제 와서 검토하는지 그 의미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지구 반대편 한국까지와 목숨을 바쳐 싸운 멕시코인은 1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잊혀진 용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병역 협약에 따라 당시 멕시코인들이 미군 소속으로 참전한 탓에 멕시코는 공식 유엔 참전국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가 참전국 인정을 요청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참에 다른 잊혀진 용사국들도 공식 유엔 참전국에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22개 유엔 참전국에서 네덜란드군과 영국군으로 참전했던 수리남, 아일랜드 등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유사시 투입될 수 있는 국가를 늘린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참전국은 한반도 유사시 자동 참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대신 상대국은 보훈 협력 우선 대상이 됩니다. 우리 군은 최근 유엔 참전국으로 구성된 다국적 연합군 유엔사와의 군사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Operating procedures speaks a different language. So communications is always something that we're working to improve. 정부는 유엔사와의 협의를 거쳐 유엔 참전국 확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북한이 이젠 노골적으로 남한 점령을 내걸고 김정은 위원장이 전군을 지휘하는 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계룡대를 사정거리로 두고 탄도미사일 두 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원수들의 불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이행하여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데 총적 목표를 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제부터 전군 지휘훈련을 조직했다며 남한과의 전면전을 가상한 지휘소 훈련 모습을 북한 매체가 공개했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된 한미연합연습에 맞불을 놓은 북한판 을지훈련인 셈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쟁지휘소 선제타격, 주요 공항과 항구 무력화 등 공격 대상과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대규모 기습 남침을 전제한 작전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죠. 초기부터 핵을 사용해갖고 한국의 전쟁 지휘부를 무력화시키고 미국의 증원군이 오지 못하도록. 김 위원장이 한반도 지도 남쪽 육해공군 지휘부가 있는 계룡대 부근을 지휘봉으로 짚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어젯밤 북한이 평양 인근 순안에서 쏘아올린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이 날아간 거리는 360여 킬로미터. 순안에서 직선거리로 350km 정도 떨어진 계룡대를 겨냥한 겁니다. 계룡대를 직접 가리키는 김 위원장의 모습이 공개된 건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이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 중국 내 반일 감정이 불붙고 있습니다. 수산물 먹거리뿐만 아니라 일본 공산품으로까지 불매 운동 품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차량 위에 올라선 중국인이 삽으로 유리를 내려칩니다. 일본산 차량입니다. 스포츠용품 판매점에선 일본산 배드민턴 채를 바닥에 내려치고 발로 짓밟습니다. 중국 여성은 일본산 가정생활용품을 모조리 찾아내 버리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항의합니다. 수산물 먹거리만이 아니라 일본 제품 전반으로 불매운동이 이어진 겁니다. 소비자만이 아니라 중국 정부도 나섰습니다. 지난 1일부터 수출 관리 강화 대상이 된 갈륨과 게르마늄 등 반도체 원료에 대해 일본에게는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출 장벽을 세운 겁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질 조짐을 보이자 기시다 일본 총리는 친중국 인사인 니카이 전 자민당 간사장에게 중국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내 반일 감정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양국 관계 악화는 다음 달 아세안, G20 등 국제 다자 외교 무대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뭘 먹고 있네요. 힘들 땐 뭘까요? 치맥인데요. 함께 먹은 사람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두 사람 어제 치맥 페스티벌에서 이 깜짝 만남을 가졌는데요. 즐겁게 편안하게 잘 노십시오. 대구 치맥 페스티벌 개막을 선언합니다. 네, 홍 시장은 이 정권 교체를 했던 당대표를 저렇게 홀대하는 게 맞냐며 정치 참 비정한 것이라고 이 초대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비정하다. 홍 시장도 최근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에서 징계받았잖아요. 네, 이전 대표도 이 홍 시장을 향해 같이 홀대받는 처지라고 언급했습니다. 본인도 혼자 받고 계신데 뭐 그걸 남 생각하냐 싶은 거 좀 그런데 민심하는 바람보고 가면은 그래도 정치인에게는 항상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를 삶의 궤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네, 글쎄요. 동병상련일까요? 네, 두 사람 요즘 이 마음이 잘 통하는데요. 지난달 홍 시장 SNS에 나를 총선까지 쳐냈지만 이준석 전 대표를 안고 가라고 했었죠. 편들면 홍 시장이 손해라는 지지자 우려도 있었는데요. 편드는 게 아니라 총선에 힘 모아 이겨달라는 소리라며 애정을 보였습니다. 네, 슬슬 총선이 다가오는 게 느껴집니다. 네, 오늘 김기현 대표도 이준석계이자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천하람 당협위원장을 만났습니다. 함께 아침도 먹고 산책도 했는데요. 천 위원장이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당에 쓴소리를 하자 김 대표 여러 의견을 녹여가겠다며 끌어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복수를 했어요? 네, 어제 이종섭 장관의 예결이 불출석을 두고 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도망이라고 지적했지만 한 총리 오늘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총리께 서락을 하셔가지고 출장을 가셨어요. 도망은 아니라는 거는 이제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아니죠. 정치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시비 붙으시면 안 돼요. 도망이 정치적 표현인가요? TV 거지 마시고요. 그건... 답변을 해주세요. 질의에 대해서. 아니, 그건 국무위원에 대한 모욕. 잠수함 생각하고 계세요. 어? 의원님, 좀 더 국무위원을 존중해 주세요. 지금 저 도망 저 단어를 한 총리가 오늘 먼저 꺼냈네요. 네, 이 두 사람 오늘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을 두고도 맞붙었는데요. 이런 사건에 개입해서 구체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지 말아라. 수사지휘를 한 게 있습니까? 수사지휘를 한 거죠. 지금 의원님은 이쪽을 보류시켜낸 거죠. 지금 의원님은 수사지휘를 한 거죠. 일방적인 의원님 말씀만 하고 계신 거예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다 틀렸습니다. 밝혀야 될 군사보건법의 취지를 설명할 시간을 안 주시잖아요. 아, 일방적인 주장을 하시고 시간 다 됐으니까 이제 내려가시겠죠? 아닙니다. 의원님의 주장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한 총리 어제 일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도 있었던 걸까요? 대중교통 요금 질의했는데 좀 당황하셨어요? 지금 다 파악하셨죠? 네, 말씀하시죠. 아니, 파악하셨냐고 여쭤봤습니다. 네, 다 파악했습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버스 요금이 한 2천. 혹시 택시비도 올랐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요, 한 천 원쯤 되지 않나. 주제 오늘은 하나 더 볼까요? 이재명 대표의 1주년 축하 화환이 불법이에요? 네, 이 대표 지지자들이 이제 오늘 국회 담벼락에 1주년 축하 간판과 화환을 설치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당원 중심의 민주당, 대한민국 국익의 선봉장 등 여러 응원 문구가 적혔습니다. 보니까 이 카메라에 다 잡히지 않을 정도로 많아요. 네, 50개가 넘는 화환이 설치됐는데요. 훈훈한 화환 아래에 살벌한 개고장이 붙었습니다. 이 불법 광고물 제거 안내라면서 2차 적발 시 강제 수거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하고 있죠. 네. 근데 응원 화환이 불법이에요? 자주 봤던 것 같은데요. 네, 이 대표 이 국회의원 첫 출근할 때도 화환에 둘러싸였죠.
네, 한동훈 장관과 원희룡 장관도 화환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많았는데 저게 다 불법이었던 겁니까, 그럼? 이 단속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 보니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국회가 있는 영등포군청은 이 불법이라며 단속하겠다고 하네요. 사안에다가 어떤 정치적인 뭐 자기 의견이나 이런 거를 적거나 이런 경우는 오기 간 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고장을 붙였습니다. 네, 일부 화안은 과한 선동과 일방적인 의견을 담고 있기도 한데요. 응원도 과하면 눈살이 찌푸려지니 선을 지키는 게 좋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태운 크루즈선이 제주에 들어왔습니다. 6년 5개월 만입니다. 앞으로 크루즈선이 잇따라 들어오면서 제주 곳곳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보게 될 텐데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흰색 대형 선박이 제주항에 들어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한 2만 4천 톤급 크루즈선입니다. 중국의 한국행 단체 여행이 전면 허용된 이후 한국을 찾은 첫 크루즈 선박입니다. 2017년 3월 사드 사태 이후 6년 5개월 만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665명은 1시간가량 입국 절차를 거쳐 제주에 첫발을 디뎠습니다. 전세버스 16대에 나눠 타고 제주의 자연을 둘러보며 면세점에서 쇼핑도 즐겼습니다. 당초 오늘 밤 제주를 떠날 예정이었지만 일본 현지 기상 악화를 이유로 제주에서 하룻밤 머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크루즈를 시작으로 제주엔 연말까지 54척의 크루즈가 입항을 예약했습니다. 내년에도 334척의 기항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중 80%가 중국발 크루즈입니다. 내년까지 크루즈로 제주를 방문할 관광객은 90만 명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국내에서는 조금 이제 줄었지만은 이분들이 또 이제 크루즈가 또 오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저희도 경제에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가끔은 열리면서 겨우겨우 시끄럽고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6년 5개월 만에 트인 크루즈 관광 숨통. 내국인 관광객 감소로 고민이 깊은 제주 관광 산업에 새 성장 동력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달아야 맛있는 게 과일이라 값을 좀 더 줘도 달콤한 과일을 찾게 되죠. 과수농가도 고당도를 넘어서 초고당도 과일 재배 기술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경제 카메라에 그 재배 현장을 담았습니다. 늦여름 햇살 아래 연그러가는 제주 감귤. 올해는 유독 비 피해가 컸습니다. 북지부에 100mm 내릴 때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저 윗세우름에 1000mm까지 내린 적도 있었어요. 과일이 수분을 흡수하면 당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수분은 막고 공기는 통과시키는 타이백 필름이 지면을 건조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빗물이 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건조된 상태가 나오고 당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필름은 햇빛을 고루 과실에 반사시켜줘 재배 기간도 줄여줍니다. 직접 먹어봤더니 수확까지 한 달 반 넘게 남아 아직 덜 익었는데도 과육이 달콤했습니다. 먹을만하죠. 일반 과수원에서 기르는 감귤과 비교하니 당도가 3브릭스나 높았습니다. 키로로 따지면 한 3, 4천 원 받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이 받죠. 충북 음성군 복숭아 농장.
비 피해가 많았죠. 낙하 피해도 너무 많고. 집중호우가 지나간 곳이었지만 물 복숭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해답은 비에 강한 고칼슘 비료였습니다. 토양이 물을 과다 흡수하는 것을 막아줬습니다. 그전에는 뭐 저기 저 잘 나와야 한 10브릭스? 근데 지금은 13브릭스, 12브릭스 이상은 다 나오고 있어요. 달콤함을 끌어올린 신품종 과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홍주 시들리스 포도는 깊은 붉은색이 특징인데요. 이 포도알 크기도 고당도 제품인 샤인머스켓과 비슷합니다. 당도도 18브릭스 정도로 높습니다. 수확까지 2주 넘게 남은 지금도 당도가 벌써 16브릭스를 웃돕니다. 딸기, 수박의 2배 수준입니다. 굉장히 식감이 아삭하고 되게 아삭아삭한 소리가 날 정도네요. 떴는데 이게 워낙 달기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새콤 달콤이잖아요. 조금 재배만 잘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잘 뭐 소비자들도 반응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노력에 기술을 더해 나온 초고당도 과일의 매출 신장세는 가파릅니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맛있는 걸 사주고 싶어가지고 이거 사게 됐어요. 하나를 먹어도 입에 맞는 거. 옛날에는 이 이어 잘 안 팔았어. 근데 요 걸려와서 이걸 많이 파니까 내가 많이 먹어. 하반기 중 20브릭스 이상의 국산 신품종 포도도 첫 선을 보이며 초고당도 과일 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경제카메라 박지혜입니다. 가상의 살인사건을 다룬 공포영화 치악산의 시사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치악산이 있는 원주의 시민들은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영화 개봉 중단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죠. 결국 제작사가 제목을 바꿀 수도 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영화 제목을 놓고 개봉 전부터 논란이 커진 영화 치악산의 시사회 현장입니다. 시사회보다 먼저 시선을 끈 건 개봉 반대 집회였습니다. 원주시 사회단체들은 모든 시사회 일정을 취소하고 개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잊지도 않은 치악산 토막살인 괴담을 영화 홍보에 이용해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치악만 검색해도 치악산 괴담과 치악산 토막살인이 나오도록 만들고 또 영화 제목에서 치악산 세 글자를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했습니다. 시사회는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전혀 예상을 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뭐 기사로 접하게 되고 제작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이 당황을 한 부분들이 컸는데요. 예상 못한 반발에 제작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늘 시사회가 끝난 뒤 원주시와 협의를 통해 제목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제작사 측은 원주시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답을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가 요구하는 민감한 단어의 삭제나 묵음 처리 요구에 대해선 거절했습니다. 영화 치악산은 1980년 토막살인이 있었다는 가상의 이야기에 실제 고유명사를 쓰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제작사는 현재 개봉 일정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원주시는 상영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작품이 낙찰되자마자 작가가 그림의 절반을 갈기갈기 찢어서 더 유명해진 작품이죠. 18억 원에 낙찰됐던 그림이 3년 만에 가격이 300억 원으로 폭등했는데 한국 관객을 만나러 왔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경매장에서 18억 원의 그림이 낙찰됐다고 발표하자 한 남성이 버튼을 누릅니다. 방금 낙찰된 그림, 풍선을 든 소녀가 달려나갑니다. 경매장 직원들이 황급히 그림을 떼가고 주변 사람들은 경악합니다. 범인은 얼굴 없는 예술가로 더 유명한 영국의 뱅크시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림을 낙찰받은 사람은 고민이 컸습니다. But eventually they did and it turned out to be an excellent decision. 하나, 둘, 작가의 돌발 행동으로 더 유명해진 이 그림이 처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 사이 작품 가격은 18배나 뛰었습니다. 하트풍선만 액자에 남아있고 그림 절반은 갈기갈기 찢기면서 이 작품의 이름도 풍선 없는 소녀로 바뀌었습니다.
The artist had inserted a shredder into the bottom of the frame, which no one knew about, reported on this piece, and it became one of the most talked about artworks in the world since the Mona Lisa. 영국에서 개성 있는 도심 벽화로 이름을 알린 뱅크시의 반전주의 대표작들도 함께 공개됩니다. 이번 전시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미술축제 일부분입니다. 다음 달 6일 국내 최대 아트페어 키아프 프리즈 서울을 앞두고 세계적인 대작들이 속속 서울에 상륙했습니다. 수만 명의 관람객과 더불어 거대한 미술시장도 열립니다. 내일부터는 알렉산더 칼더, 데이비드 호크니 등 현대 미술 거장의 작품도 공개됩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운전면허도 없는 중학생들이 차량을 훔쳐서 도로를 달리다가 붙잡혔습니다. 이들의 도주 경로를 막아선 화물차 기사의 기지가 빠른 검거에 한몫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흰색 경차가 빠른 속도로 달아나고 경찰차가 뒤를 쫓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에 막혀 멈춘 경차. 경찰관이 접근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운전자. 경찰관이 삼단봉을 꺼내들자 다시 도주를 시도합니다. 때마침 신호도 바뀐 상황. 그런데 옆에서 비상등을 켠 채 지켜보던 화물차가 경차 앞을 막아섭니다. 차를 부시니까 아내나 다를까 내 차를 치고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아 범죄자구나 이래갖고 제가 이제 그래 했죠. 도주로가 막혀도 끝까지 버티는 운전자. 경찰관들이 3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문을 강제로 열자 겨우 내립니다. 좀 난폭 운전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차량을 좀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차량이다 싶어서 하차를 하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 없이 경차에는 10대 중학생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10대 3명은 같은 날 새벽 경남 통영에서 차를 훔친 뒤 김해까지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이미 절도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는데 또 금품을 훔치려 범행 대상을 물색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한 명을 구속하고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검거를 도운 화물차 운전자에게 표창과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오늘 밤에는 하늘을 올려다보시면 어떨까요? 한 달 중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이자 가장 큰 달을 의미하는 슈퍼 블루문이 뜨는데요. 이곳 남산공원에도 달을 기다리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달이 낮게 떠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1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밤까지 영남에는 최고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일은 남부지방으로 비구름이 확대됩니다. 모레까지 영남 해안과 제주에 최고 200mm 이상, 전남 남해안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고요. 특히 영남과 제주에서는 집중호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한낮에는 전국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박소연입니다. 경찰 정말 왜 이럴까요? 의경 부활 이야기 꺼냈다 다음날 백지화했었죠. 어제는 야간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가 역시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이 표지판 준비가 안 됐다고요. 오늘은 신고받고 여성 찾으러 나갔다. 담배 피우고 몸만 풀다 간 경찰 모습 보도해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이런 경찰 믿어도 되겠습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경찰 우왕좌왕, 치안 흔들흔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나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사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